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란 봉투법을 포함해서 거부당한 법안들이 가장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이번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서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거부권 남발로 무참히 사라진 법안들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무척 유감입니다. 불과 1년 전에 패스트트랙을 포함해서 국회 내 모든 절차 속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법들이니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재논의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며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던 우리 국민들의 요구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라는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번 첫 당론 채택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대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이번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맞다면 무엇보다 거부당한 법들부터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이 가장 시급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분투 덕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가 되어 내일 선출을 거치면 의장국이 됩니다. 지역별로 순환하는 관례적 선출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분투 덕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화자찬에는 그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어째서 온통 부끄러움은 매일같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란 말입니까? 올해도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권 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은 법 제도적으로 노동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2014년 관련 지표가 발표된 이후 11년 연속 5등급에 머물러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정식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국제노동기구도 환영의 뜻을 밝혔던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묵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노동계의 지적대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는 채찍질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장국에 걸맞도록 진보당은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욱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